통기타 8분의 6박 스트로크. 보통 처음에 8분의 6박 스트로크를 접할 때 4분의 3 왈츠를 한마디에 두번 넣어 치는 걸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렇게요. 6박이라 하긴 해도 이건 그냥 너무 왈츠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그거 말고 좀더 팝스러운 느낌이랄까? 아니면 조금 가벼운 그런 스트로크인데요. 강박 위치랑 세트 단위만 바꿔 생각하시면 그냥 지난번 12비트 슬로우 락 바리에이션 잔자가자가에서 하나 뺀 것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뒷단을 각각 8분음표로 3개 한 세트 단위로 보시고 16분음표로 쪼갠 다음 6타 중에 2, 3타를 헛손질. 그러면 치고 헛손질 헛손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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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 으, 자, 자, 자 1, 2, 3, 4, 5, 6 연결해서 쳐보면요. 여기에 코드를 잡고 쳐보면요. 6박 스트로크라 해도 체보된 상황에 따라 12박이나 24박 아니면 4분의 4박에 세 뒷단으로 표기된 그런 겹박자 계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